아이고 춥다. 진짜 춥다. 아이고. 설마 이렇게 재밌게 놀겠네. 우리가 열심히 그래도 한 4일 동안 한 번영을 했던 거지. 아, 이걸로 열심히 써야지. 어차피 또 근데 유튜브에 또 나오잖아, 그거. 그렇지. 고정적으로 한 200만 정도는 나오지. 유튜브? 어. 고정적이라기보다는 빼 빠지게 하면. 아, 빼. 너희 서울 가자. 고구마 있네. 고구마 이걸로 오늘 아침 겸 점심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아, 이 감이랑 같이 감 시즌이 끝나가지고 아주 귀한 건데 이거까지 해가지고. 눈이 올해 진짜 많이 왔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사는 곳이 남쪽이라서 눈이 진짜 단 1mm도 안 내렸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뭐 올해 떠이가 여기 온 이유 자체도 눈을 인생 처음으로 보기 위해서 온 건데, 눈커녕 얼음도 못 볼까봐 서울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서울 올라가는 게 조금 뭐 거기서 할 것도 별로 없는데, 거기 아니면 눈 볼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이 날 때 눈을 볼 수 있는 곳 서울을 빨리 가야겠습니다. 어영부영 나중에 가자 하다가 결국 또 겨울 끝날 것 같아서. 어, 큰일 났다. 이거 택시 내리면 바로 뛰어야 될 것 같은데? 아, only 5 minutes. Okay, we can run. 근데 어디? 아, 택시 오고 있어. 아! 지금 시간이 12시 19분. 근데 기차 시간이 52분인데? 와, 시간 진짜 애매하다. 저건가? 택시 저건가? 어, 저건가? 여기부터 어. 기차역 가지 30분. 어, 진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이거 진짜 잘못하면 놓치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사님, 저기. 저기, 기차가 50분 기차인데. 50분이야.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몇 분인데요? 지금 20분 정도. 아이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아, 예. 예. 아니, 너무 급하게 안 가셔도 됩니다, 기사님. 네. 아니, 뭐, 취소하고 다음 거 타워도 되고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도로에 차도 하나도 없었고, 기사님도, 와, 이게 과속은 아닌데 아주 빠르게 달려주셨습니다. 와, 20분 만에 끊으셨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원래는 기차 대신 1등석 버스 타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럼 올라가는 길에 금강휴게소라는 곳이 있는데, 보통 이 시즌에 가면 눈도 막 쌓여있고 호수도 얼어가지고 겨울에 정말 이쁘거든요. 근데 아쉽게 떠이가 차멀미를 워낙 또 심하게 하고 또 일이 생기면 큰일 나니까 안전빵으로 KTX 타고 서울에 갑니다. 맛있어. 또 우리 총알 택시 기사님 덕분에 여유롭게 또 기차에 탑승하고 고구마도 먹고 게임도 한판 하고 꿀잠도 자고 떠이의 인생 첫 눈을 보러 이렇게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떠이 미안하다. 눈이 없네. 나는 서울에 눈이 있을 줄 알았어. 눈이 하나도 없네. 원래 예전에는 그냥 겨울에 서울 놀러 오면 항상 저기 바닥에 눈 좀 막 쌓여 그랬는데 전혀 없네. 큰일 났네. 우리 왜 서울 온 거지? 여행. 어? 아이씨, 눈 아니야. 아니? 쏠. 아닌데? 눈인 것 같은데?
이야, 근데 이건 뭐 거의 예전 정도는 아니지만 저 거의 회복했네, 회복했어. 아직 중국인이 많이 못 들어가지고 좀 조용하긴 한데 저번에 명동 왔을 때보다는 훨씬 더 사람이 많네요. 야, 여기 위치는 진짜 좋네. 여기가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인데 생각외로 싸더라고요, 여기가. 호텔은 일단 명동에서 가장 가성비 좋아 보이는 곳, 뭐 그런 곳을 예약을 했는데 처음에 진짜 여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위치는 정말 최고였어요. 참고로 가격은 하루에 7만원입니다 그럴 수 없는데. 지금 2박 2일 부장 재무되는 거. 아, 그래요? 오. 아, 힘들다. 진짜 짐이 많아가지고. 호텔 너무 좋다. 아, 11플로어. 오케이, 가자. 어? 어, 진짜 괜찮은데? 뭐야, 이 별점을 미룰 게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여기보다 다른 데가 가성비가 좋은 건가? 하나, 둘, 셋. 어? 이렇게 부어? 어? 아, 너무 좋다. 생각 외로 괜찮은 듯? 어, 뭐야? 괜찮잖아? 어. 어, 뭐야? 책상도 있네? 너무 좋다! 야, 이 정도면. 진짜 명동에 7만원짜리 이 정도면 대박이지. 와, 뷰도 좋아.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데 좀 되게 싼 데 많았는데 이제 좀 외국인이 조금 들어다 보니까 없네요, 싼 게. 네, 대부분 제일 싼 게 한 7만원 정도? 이 호텔이게도 명동에서는 거의 최고 싼 수준인데 이 정도면 나쁘진 않네요. 아, 진짜 맛있겠다. 근데 저기 닭갈비집 가자. 네, 어. 닭갈비 먹고 싶으니까. 이거 뭐? 떠이가 최근에 닭갈비를 먹었었는데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동에 또 닭갈비집이 또 워낙 많으니까 닭갈비를 점심 겸 저녁으로 먹으러 왔습니다. 아, 닭갈비 맛집이... 와우, 명동스럽다. 아, it's a signature 이 명동. 어, 여긴가 본데? 닭갈비집 아니야? 아니. 아니? 닭갈비 없는데 닭갈비 싸진 않아. 잠깐만, 어디지? 망했나? 인터넷으로 맛집 검색해서 찾아다녔는데 일단 거기는 폐업한 것 같습니다. 몇 번 둘러봤는데 뭐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아쉽지만 대충 뭐 눈에 보이는데 그런 데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기 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대박 발견. 눈이나! 눈! 여기 있다! 일단은 미션 성공! 맞지? 원래 여기 맛집이라고 찾았는데 어. 닭갈비 맞자! 근데 없네요. 지금 닫은 것 같아. 유명해? 몰라? 그냥 먹는 거지 뭐. 와, 행동에는 뭐 메뉴가 뭐 없는 게 없네. 닭갈비집, 막국수, 먹태는 왜 팔아? 오뎅탕, 삼계탕도 판다. 진짜. 예, 선생님, 저기 치즈 닭갈비 두 개랑. 네. 그리고 라면 사리 하나. 네. 고구마 사리 하나. 네, 그렇게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서울 물가라 해야 되나 아니면 명동 물가라 해야 되나. 아무튼 치즈 닭갈비가 우리 동네는 12,0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그마치 16,000원. 코로나 전보다는 멀었죠 아직. 아니, 지금 손이 많아요. 아, 근데 맛있습니다. 치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그거 대단히 죽이고. 아, 많이 먹어. 빨리 먹어, 먼저 먹어. 많이 먹어, 언니. 우리 너무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다. 아,
아니 원래는 금요일날 너의 객관성을 내가 그렇게 느끼기 싫다. I placed it ramyeon first. 일단 맛평가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맛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하네. Something. 맞게. 왜? 우리 집 맛은 우리 집. 그런데 소모가가 상당히 비싸네요. 한국에서는 진에 밥 먹으러 나가면 기본이 5만 원 이상이고 거기에 술까지 마시면 10만 원. 택시비도 소이 훨씬 비싸더라고요. 확실히 국민의 나라 한국 물가가 월드 클래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버스테이션. 아, 경복궁. 손님들도 자주 찾아오세요. 아까 보니까 저거보다 훨씬 많더라고. 오이오이 베이비가 아시다가 뒤쳤어. 왜? 저거 아니냐? 왜? 제 사진 이렇게 떠있지 않았어? Why is so big? Only one how much is it? Okay. Everybody He also happy? 진짜 웃음 내고 되나? 아, 몰랐어.